세 번째 주제로 넘어갑니다. 네, 오밤중에 뉴스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그러면 이제 세 번째 주제로 넘어가겠습니다. 세 번째 주제는요, KF-21, 국산 전투기 KF-21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KF-21, 정말 자랑스러운 우리 대한민국의 성과물 아닌가요? 말 그대로 국뽕이 차오르게 만드는 그런 명품 무기지 않습니까? 자, 그런데 이 명품 무기를 윤석열이 죽이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예요. 문재인을 지우기 위해서, 문재인을 죽이기 위해서입니다. 생산량도 줄이고요, 배치 시기도 연기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되면 좋아하는 것은 일본밖에 없습니다. 정말 화딱지가 나요. 우리 손으로 만든 정말 어디에 내놔도 손색 없는 KF-21이라는 전투기를 왜 죽이려고 하는가? 그게 문재인이 만든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죽이려 하는 거냐? 이렇게밖에 볼수 없어요. 지금 실제로 윤석열의 문재인 죽이기가 KF-21을 죽이기는 데까지 이르렀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생산량이 절반으로 줄었어요. 아니, 원래는 120대를 생산하려고 했는데 지금 20대 생산으로 끝날 거라고 합니다. 완전히, 예, 잘 만들어 놓고, 예, 누구 말 맞다나 밥을 팔아서 똥을 사 먹는 그런 일을 윤석열이 하고 있는 겁니다. 이유는 간단. 그게 문재인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이거 우리 이대로 넘어가도 되는 걸까요? 하나하나 짚어보겠습니다. 자, 이런 기사가 났습니다. 최근에 연이어서 나오는 이런 기사인데요. 이 기사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KF-21, 이 KF-21에 대해서 생산량을 대폭 줄인다라는 기사입니다. 정말 황당무계할 정도인데, 자, 일단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래요. 단독이라고 나오는데요. 빠듯한 예산에 KF-21 납품 늦추려는 군이라는 기사입니다. 동시에 벌써 KF-21 추가 물량 납품 늦추는 군 2032년 전력화 시기 미뤄진다라는 기사입니다. 내용을 하나씩 하나씩 살펴볼게요. 20 플러스 20대 양산 일정 고 조정이 된다. 그래서 추가 물량도 8대가 아니라 2대로 축소된다. 자, 그래서 2032년까지 120대 전력화 일정에 차질이 우려된다라는 기사입니다. 근데 이거는 대단히 톤 다운이 된 겁니다. 실제로 하자면은 120대를 만들려고 했는데 20대만 만들고 끝내겠다라는 식의 지금 움직임입니다. 하나씩 짚어볼게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면요. 원래 KF-21 생산 계획은 초도 생산 40대, 그 다음에 2차 양산 80대. 그렇게 해서 2030년까지 배치를 끝내는 것이 목표였습니다. 실제로 그래서 올해 양산이 시작이 된 겁니다. 2026년까지 초도 양산 끝내고, 자, 2차 양산을 2030년까지 끝내서 2030년부터는 우리 국산 전투기 120대가 우리 영공을 지키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공을 바탕으로 해외 수출까지 하겠다. 이 계획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다? 원래 초도 양산 이 40대, 그 다음에 2차 양산 80대,
이걸 어떻게 바뀌어졌느냐면 초도 양산 20대 플러스 20대 이렇게 바뀌어요. 20 플러스 40대가 아니라 20 플러스 20. 그래서 20대 먼저 생산하고 두고 좀 시간 보다가 20대를 다시 만든다는 거예요. 그럼 나머지 80대는 뭐? 미정. 언제 만들지 몰라. 20 플러스 20이 지금 원래는 2026년까지 끝나야 되는데 그걸 2028년, 2030년까지 밀어버려요. 이렇게 지금 한번 바뀌었습니다. 근데 여기에서 한 번 더 바뀌어요. 초도 양산 20대만 확정이 되고 나머지 20대, 뒤에 20대는 아예 없애버려. 초도 양산 20대 시기도 2년을 늦춰요. 그러면서 2차 양산이나 추가 양산은 아예 지금 계획이 없습니다. 20대만 만들고 끝인 거예요. 근데 이 비행기라는 게 그래요. 20대만 만들고 끝나면은요, 손해를 봅니다. 개발 비용이 훨씬 많이 들어가요. 그리고 만든 나라에서 자국에서 20대밖에 안 만들어서 20대밖에 안 돌리고 있는데 외국에 수출이 되겠어요? 수출도 안 되는 겁니다. 즉 KF-21 전투기는 이제 사장되는 거예요. 끝나는 겁니다. 지금 희한한 논리를 제기하는데 이거를 누가 하냐면 카이다 국방연구원에서 이런 식으로 얘기해요. 이런 지금 연구 보고서를 내놨어요. 처음에 40대 생산이었는데 40대를 둘로 쪼개서 20 플러스 20으로 해가야 된다라고 어거지를 쓰더니 마침내 20 플러스 20이 아니라 뒤에 거 20을 없애버리고 나머지 맨 뒤에 80은 아예 지금 생각하지도 못하는 상태까지 가버린 겁니다. 20대로 끝장나는 거 이제. 이러면 수출 못해요. 즉 윤석열 정권이 KF-21을 일부러 실패시키고 있는 겁니다. 이런 짓을 지금 하고 있어요. 제정신이 아니야. 그러면서 계속 미국산 무기 사들인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아니 미국산 무기 좋으면 사야지. 필요하면 사야지. 하지만 우리 손으로 만든 게 괜찮은 게 있는데 명품이 있는데 왜 자꾸 외국 걸 삽니까? 우리 거부터 채워놓고 그다음부터 필요한 게 있으면 또 추가로 사들이고 뭐 이렇게 되내야 되는 거 정상 아닙니까? 그리고요. 이번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드러난 게 있습니다. 전쟁을 하다 보면은 최첨단 무기만 필요한 것이 아니라 최첨단까지는 안 되는데 그 최첨단 무기 한 80% 성능을 가진 그냥 괜찮은 신형 무기가 엄청 많아야 한다. 그래서 수적으로도 많아야 한다. 질적으로 우수한 무기도 있어야 되지만 수적으로 우세한 전투기도 있어야 한다. 실제로 전쟁을 해보면은요, 최첨단 전투기나 최첨단 무기가 필요한 경우도 있지만 그냥 양으로 승부해야 될 때도 상당히 많습니다. 오죽했으면 지금도 우크라이나에서는 우리가 똥포, 군대 갔다 오신 분들이 똥포라고 부르는 거 있죠. 지지를 끌고 다니는 거. 견인포, 견인곡사포를 지금도 씁니다. 그리고 견인곡사포 지금 대단히 유용하게 써요. 예. 똥포 그거 없어야 된다고 우리 얼마나 많이 얘기합니까? 근데 그거 써. 심지어 박혁포도 써. 박혁포. 지금 우리나라에서 지금 도태시키고 있는 60mm 박혁포. 써. 아주 유용하게 쓴데, 일단 양이 많으면은, 예. 효과가 있더래. 자, 그러면서 우리가, 자,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F-35 같은 전투기, 100대, 200대, 사서 쓸 수 있으면 좋지. 근데 100대 200대 사서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니잖아. 그럼 어떻게 해야 돼? F-35까지는 아니지만 그 한 80% 정도 성능을 낼 수 있는 국산을 만들어서 양으로 확 승부를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꼭 필요한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아슬아슬한 가장 그 위험한 전장에는 F-35 같은 거 내보내고 그 다음에는 확 그냥 한반도 하늘을 국산으로 확 덮어버리고 그래야지 전쟁에서 이기는 겁니다. 그러려고 KF-21을 만든 거예요. 달리 만든 게 아니고. 근데 이거를 20대밖에 안 만든대. 못 찾아오는 거야. 참 답답한 거죠. 그래놓고 윤석열 뭐라 그럽니까? 에? 이번에 뭐 저기 지작사 가가지고 뭐 전쟁 초기에 미사일이랑 장사정포 제압하는 게 중요하다.
전쟁 초기에 장사정포와 미사일을 제압하는데 제일 필요한 무기가 뭔줄 아세요? 예. 전투기예요, 전투기. 지작사에서 뭐 포쏘아 가지고 적 포병이나 미사일 부대 제압할 수 있는 줄 아세요? 어린 반푸너치도 없어. 어? 안 돼, 그걸로는. 뭘로 하느냐? 그리고 공군이 가서 해야 돼요. 지작사에서 쓸 수 있는 거는 MLRS밖에 없어요. 어? 천무 이런 거나 쓸 수 있지. 못 써, 그 밖에는. 응? 공군기가 가서 때려줘야 된다고요. 근데 전쟁 나면은 공군이 얼마, 그 전투기는 얼마나 많이 소요가 되는데. 예? 어떡할 겁니까? 예. 양으로 많이 승부를 해야 된다고. 근데 그거를 KF-21을 생산 이렇게 줄인다고? 이건 미친 짓인 거예요. 근데 이 얘기는요, 그렇게 이게 뭐 머리가 잘 돌아가야 된다든지 군사 관련으로 엄청난 지식이 필요한 사람들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앵간한 사람이면, 통상의 상식만 가진 사람이면 충분히 인지하고 이해할 수 있는 수준입니다. 좀 달리 말하자면 윤석열도 알 수 있는 수준의 얘기인 거예요. 그런데 그 알 수 있는 얘기를 쌩 까고 생산을 줄여버린다? 아니, 생산을 중단시켜버린다? 이거는 나라 말아먹겠다는 얘기입니다. 정말 통탄할 일이죠. 통탄할 일. 아니, 이렇게 되면 누구만 유리하다? 예, 일본만 좋아요. 진짜로. 그럼 왜 KF-21의 생산을 줄이느냐? 핑계는 예산입니다. 예산이 부족하다. 돈이 없다. 아까 기사에서도 보듯이 예산 때문에 예산이 빠듯해서 생산을 줄인다라는 식으로 하고 있고, 인도네시아하고 공동개발을 하려고 했는데, 즉 합작을 하려고 했는데 인도네시아에서 뒤통수 때리는 바람에 돈이 추가로 들게 됐죠. 한 1조 원 정도. 그것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라는 식으로 핑계를 댑니다. 그런데 그래놓고 4조짜리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은 왜 하느냐고. 4조짜리 아파치 헬기 추가 도입해서 몇 대 들어오게요? 그 기껏 해야지 24대 정도밖에 못 들어와요. 어? 근데 4조면은 얘네 40대 정도 채울 수 넣을 수 있어요. 충분히 채워놓고 남아. 이게 뭐 하는 짓이냐고요. 네? 아파치 헬기가 아무리 좋아도 이 초음속 전투기보다 좋지는 않습니다. 게다가 우리나라 아파치 헬기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뭡니까? 예산이 없어서라는 말은 핑계인 거예요. 그런데 왜 줄이려고 하느냐? 실은 문재인 지우기인 겁니다. KF-21은 문재인 대통령의 성과거든. 문재인의 치적이거든. 따라서 KF-21 앞으로 잘 되고 우리의 하늘을 굳건히 지켜주고 수출 팍팍팍팍 돼가지고 되면은 문재인이 뜬단 말이야. 여러분 지금 F-50, FA-50이 우리나라가 지금 수출이 잘 되잖아요. 근데 FA-50을 누가 만드는지 혹시 아세요? 예, 노무현 대통령이 만든 겁니다. 노무현 때 만들어진 거예요. 노무현 대통령이 그 한번 만들어 보라고 예산 팍팍 지원해주고 해가지고 만들어준 겁니다. 김대중 대통령 때 처음 계획이 만들어진 거를, 처음에는 김영삼 때 계획이 만들어졌는데 IMF 때문에 무산됐다가 김대중 대통령이 그 계획을 다시 살렸죠. 다시 살려가 추진되는 거를 노무현 대통령이 예산을 팍팍 밀어준 거야. 그래서 순식간에 개발이 끝낸 겁니다. 그래서 FA-50이 지금 얼마나 전 세계에 팔려다니면서 효자가 되고 있습니까? 그런데 그 당시 노무현 대통령이 그때 FA-50을 만들면서 한 가지 더 한 게 있죠. 그 계획이 뭐? 예, 그 당시에는 KFX라고 그랬어요. KF-21 계획을 그때 세웠던 겁니다. 맨 처음 시작은 김대중 대통령이었죠. 김대중 대통령이 제가 기억하기로 그래요. 99년인가 2000년인가 공군사관학교 졸업식에 가가지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 우리나라도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가질 때가 되었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그 당시 그래서 훈련기 말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 그때부터 개발이 시작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FA20, KF21 얘기를 하면은 항상 김대중 노무현 얘기가 나옵니다. FA50 역시 김대중 노무현 얘기가 나와요. 근데 앞으로 KF21 계속 양산되면서 되면은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까지 얘기가 나올 거란 말이야. 그걸 보기 싫은 거야. 윤석열은. 지 눈에 흙이 들어가도 그건 보기 싫은 거야. 그래서 이걸 지우려고 하는 거지. FA50은 이미 이제 다 이제 팔려나가고 있는 상황이 어쩔 수 없는 거고. 얘는 뭐 아직 양산 단계니까 초기 양산 단계니까 이때 죽이자는 겁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만 이렇게 하면 일본만 좋아요. 일본은요 지금 가지고 있는 전투기들이 되게 다 노후화돼가지고 지금 항공 전력이 많이 떨어져 있습니다. 일본 항공자위대 전력이 뭐 F-15를 갖고 있습니다만 그 미국 일본 항공자위대에 가진 F-15는 성능이 많이 처져요. 우리나라의 F-15K에 비해서 성능이 많이 빠집니다. 처지는 거예요. 수량은 많은데 많이 처집니다. 그리고 뭐 F-16이나 뭐 F-2 전투기들도 사실 좀 그래요. 신뢰할 수 있는 정도로 우수한 전투기는 아니고 그나마 이제 노후 전투기로 접어드는 상태입니다. 근데 일본이 지금 차세대 전투기가 있느냐? 없어. 얘네들은 이제 6세대 전투기 개발한다 그러는데 그 6세대 전투기 개발 사업이 지금 삐걱삐걱해서 예, 잘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 KF-21이 제대로만 양산돼서 배치가 돼준다면 동북아시아에서 우리 전력이 일본을 앞지르는 거예요. 공군에 관한은 적어도. 일본으로서는 짜증날 일이지. 제가 볼 땐 한편으로는 이게 일본을 위한 게 아닐까라는 생각도 들어요. 일본을 위한 것이며 동시에 문재인 죽이기도 되니까 그대로 밀고 나가는 거죠. 자, 이 얘기는요. 저만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이쪽 분야에서 알만한 사람들은 다 알아. KF-21을 죽이려는 것은 결국 문재인 지옥이다 라는 거 이쪽 분야 사람들은 다 압니다. 입 밖에 잘 내지를 못할 따름이지. 왜 눈에 가시 KF-21이 윤석열의 눈에 가시가 되었느냐. 왜 우리 국민들한테는 정말 국뽕이 차오르게 하는 명품 무기인데 왜 윤석열의 눈가리에는 가시가 되었느냐. 이유는 간단해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 계획이 김대중 대통령에 의해서 시작이 된 거이기 때문입니다. 김대중 대통령이 처음 예, 2000년 99년으로 제가 알고 1999년 예, 참 이분도 그분도 참 대단한 분이죠. 정말 선견지명이 있었던 겁니다. 우리나라 그때 프로펠러 훈련기, 초등 훈련기 겨우 만들기 시작했던 때예요. 그런데 우리도 이제 국산 전투기 만들어야 된다고. 국산 초음속 전투기를 만들어야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시작된 게 KFX 계획입니다. 이 KFX 계획을 본격적으로 연구하고 초기 개발, 그러니까 개념 설계에 들어간 것이 노무현 대통령이었어요. 쭉쭉쭉쭉 잘 나가고 있었지. 근데 이걸 삐걱거리게 만든 사람이 누구다? 이명박입니다. 이명박 정권의 방해로 이 KFX 계획은 무기한 연기가 되죠. 사실상 폐기된 겁니다. 박근혜 정권은 이 폐기된 KFX 계획을 그냥 방치해 둡니다. 그러다가 2016년에 개발 계획을 그때서야 승인해요. 근데 2016년에 이미 박근혜는 예, 곧 탄핵을 당하는 상황이 되죠. 그래서 실제로는 집 시작을 못합니다. 근데 그걸 누가? 문재인 대통령이 제대로 밀어준 겁니다. 그래서 개발에 성공하고 시제 1호기, 2호기가 출고된 거예요. 즉 보세요. 김대중, 노무현, 문재인 이 세 분의 민주당 대통령, 민주정부에 의해서 이 KF-21이라는 국뽕 차오르는 이 무기가 명품 무기가 완성이 된 겁니다. 자, 요약을 하면은 그렇죠. 자, 요약을 하면은 이렇게 됩니다.
이 마우스 어디 갔지? 아이고, 이게 마우스가, 예. 김대중의 구상을 노무현이 키우고, 그리고 그 구상을 마무리 지은 것이 KF21입니다. 민주정부 새 3기, 1, 2, 3기가 바톤을 이어가면서 성공시킨 민주정부의 치적이에요. 지들이 맨날 민주정부가 들어서면, 민주당 정부가 들어서면 안보가 불안해진다라고 했지만, 진짜 안보를 누가 하고 있는지, 예. 물증이 나오는 거 아니야, 이거. 물증. 그러니까 윤석열이 볼 때는 얼마나 눈에 까시겠습니까? 자기들은 절대 이걸 인정해 줄 수가 없는 거지. 그러니까 무슨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서라도 방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 방해의 결과가 이미 양산 단계에 들어서 가지고 지금 예산만 들어가면은 착착착착 될 거를 계속 삐걱거리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사실 KF21의 문제만은 아닙니다. 이번이 처음이 아니에요. 무슨 일이 있었느냐? 여러분 혹시 이 배가 어떤 배인지 아십니까? 예. 이 배의 이름은 윤영하함입니다. 윤영하함. 서해교전에서 전사하신 분이 윤영하죠. 그 윤영하 소령을 기억하고 영구히 기념하기 위해서 이름이 붙여졌습니다. 그리고 이 배를 처음 만들 때 설계 개념도 윤영하 소령이 사마 전사한 그 상황을 다시는 만들지 않기 위해서 이렇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참수리 고속정의 사이즈를 크게 키우고 방어력도 크게 키우고 화력이나 펀치력도 엄청 키우게 만든 게 바로 이 배예요. 원래 이 배는요, 24척을 만들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배는 나중에 지금 몇 척이 만들어진 줄 아세요? 예, 18척으로 끝납니다. 그마저 16번 함과 17번 함, 18번 함은요, 제때 예산이 안 나오는 바람에 엄청나게 건조가 늦어졌습니다. 최초 이 윤영하함이 진수가 된 거는 2006년이었는데, 마지막 18번 함까지 나온 거는 2016년, 2018년이 돼서 마무리가 돼요. 10년이 걸린 거야. 이게 별로 큰 배도 아니에요. 500톤급짜리야. 별로 큰 배도 아니야.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왜 이랬는 줄 아세요? 자, 이건 노무현의 작품이거든. 윤영하함은 노무현의 작품이에요. 이 윤영하함의 그 소형 이지스 체계, 약식이지만 소형 국산 이지스 체계가 들어 있습니다. 입에 그래서 무시 못해요. 입에 하나 뜨잖아요. 백령도 주변에 북한 배가 사라져요. 그 정도로 위력이 있는 배입니다. 근데 이거를 생산을 중단시키고 지연시킵니다. 누가? 이명박하고 박근혜가. 또 있죠? 이배 이름은 뭔줄 아십니까? 독도함입니다. 독도. 독도의 독도. 자, 이 독도함은 노무현 대통령 때 완성이 됩니다. 이번 함이 곧 나올 예정이었는데, 이명박과 박근혜가 그 계획을 작살내버리죠. 그래서 이번 함은 문재인 대통령 때 만들어집니다. 그게 바로 마라도함입니다. 보시다시피, 얘네들은 민주정부가 쌓아올린 치적을 박살내는데 일가견이 있는 놈들이죠. 열심히 민주정부가 만들어 놓으면 회방 놓는데 아주 전문적인 실력을 발휘합니다. KF21이 처음이 아니에요. 자,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다 좋아. 그렇게 했다 쳐. 그래서 문제만 없으면 다나마 다행이죠. 근데 문제가 있어. 뭐가 문제야? 바로 요 놈입니다. 이 비행기의 이름은 여러분도 알고 저도 알듯이 제05입니다. 미국식 제식 명칭은 F-5 전투기, F-5 프리덤 파이터 혹은 타이거 2라고 알려진 전투기입니다. 이거 1970년대 초반에 만들어졌고요. 싼 값에 우방국에게, A급 우방국이 아니라 B급 우방국들한테 싼 값에 돌릴 수 있는, 대표적으로 베트남하고 한국이죠. 그 나라한테 보내주려고 만든 전투기입니다.
F5. 우리나라에서는 이걸 국산화해가지고 제공호라는 이름으로 띄웠죠. 미국에서 만들어진 F5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건 70년대 초반이고요. 월남전 때 들어왔고요. 그나마 이걸 국산화해가지고 띄운 거는 네, 전두환 때입니다. 1980년대 초반이죠. 계산해보면 어떻게? 제공호가 벌써 40년을 쓰고 있고 그 이전에 베트남 때 들어온 건 50년이 넘었다는 겁니다. 아직 굴러다녀요. 이게 300대씩이나 있어, 300대. 근데 이거 지금 퇴역을 못 시킵니다. 원래는 KF-21이 들어오면 이걸 다 퇴역시키려고 그랬어. 근데 이거 계속 쓰게 생겼어요. 문제는 뭐? 50년씩 쓰는 거는 상관없는데 이게 자꾸 떨어져. 툭 하면 떨어져. 조종사들이 맨날 죽어. 원래는 2026년 내후년에 퇴역이 될 예정이었습니다. 근데 이거 언제 퇴역할지 몰라요. 지금 계획으로는 2030년 이후까지, 2036, 5년 이후까지도 쓸지 모른다, 쓸것 같다, 쓸 수도 있다라는 얘기까지 나옵니다. 이거는 조종사들의 생명을 갈아 넣어서 돌아가는 겁니다. 심각한 건또 있어요. KF-21은요, 폴란드와 필리핀, 아랍에밀리트, 이런 나라에 지금 수출하려고 논의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루마니아에서도 KF-21 사겠다고 이게 지금 진행되고 있었고요. 그런데 이거 전부 다 무산됩니다, 이제. 아니, 대한민국에서 만든 전투기인데, 대한민국에서 20대밖에 안 사. 그럼 다른 나라에서 사겠어? 니들 같으면 사겠어요? 안 삽니다. 안타까운 일이죠. 안타까운 일이죠. 이거는 너무 나라 좋게 하자는 거 아닙니까? 예? 이게 KF-21 양산이 중단되거나 축소되면은 제일 좋은 나라는 일본이고 두 번째 좋은 나라는 미국입니다. 일본은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국보다 뒤처질 수 있는 한국에 역전당할 수 있는 당할지도 몰랐던 공군 전력을 그나마 유지할 수 있게 된 거고요. 그러니까 일본으로서는 자기들은 오래된 구식 전투기 갖고 있는데 일본 같은 경우에 80년대 F-15가 들어왔단 말이에요. 그 F-15 전투기들 이제 걔네들도 그게 40년째 쓰는 거거든요. 이제 50년 들어서거든.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걔네들도 이걸 바꿔야 될 때가 온 거예요. 근데 우리나라는 새 전투기가 들어와. 그것도 국산 전투기가 들어와. 국산이니까 많이 깔수 있었죠. 그러면은 일본은 네. 아무리 F-15가 좋다고 그래도 70년대, 80년대 만든 거는 KF-21보다 못해요. 그러면 공군 전력에서 우리가 일본을 앞지르게 되는 겁니다. 근데 이 절호의 찬스에 지금 윤석열이 하는 정책을 보면요.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절호의 찬스에서 발목 잡는 정책이 엄청 많습니다. 반도체도 그렇고요. 자동차도 그렇고요. 뭐 화학이나 신소재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지금 우리 절호의 찬스를 맞았습니다. 실제로 지금 현재 우리나라 1인당 국민소득은 일본보다 많아요, 이제. 근데 이거를 다시 빼앗기게 생겼어요. 1인당 국민소득 다시 일본이 추월할 거야. 우리가 더 많았는데. 왜? 우리는 지금 계속 뒤로 경제성장이 후진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정말 이런 거 보면 답답하기 그지없죠. 우리가 일본을 추월할 수 있는 엄청 좋은 기회인데, 이 기회를 윤석열은 일부러 날려버리고 있는 겁니다. 경제든 국방이든 그러면서 계속 우리는 일본 밑에 있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것보다 나쁜 건 없습니다.
건국절 나발 다 좋아, 씨, 좋아. 뭐 그렇다 쳐. 하지만 우리가 일본을 앞지를 수 있는 기회조차 상실하게 만든다면 그건 정말 반역죄 아닙니까? 정말 안타깝습니다. 유일한 방법은 딱 하나요. 끌어내리는 것밖에 없습니다. 끌어내려야 됩니다. 이 나라의 국방을 위해서도 끌어내려야 됩니다.